큰 차이 같아요. 근데 고기랑 칼국수가 따로 나오네요. 그러게요. 새빨간 국물의 유혹. 여기에 향긋한 미나리 등 채소를 아낌없이 넣어줍니다. 이야. 고기도 빠질 수 없겠죠? 고기를 듬뿍 넣어 야들야들하게 익혀서 한 입 먹고요. 이번엔 부드럽고 쫄깃한 면발 출동! 매콤한 국물이 면발에 배도록 끓여주면 손님들 입맛을 제대로 살려주는 얼큰 샤보손 칼국수입니다. 한 입 먹는 순간 입속에 퍼지는 감동. 행복이 뭐 따로 있나요? 이게 바로 행복이죠? 그럼요. 손님들이 이 음식을 먹고 더욱 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면발이 정말 끝내줘요. 쫄깃쫄깃하고 계속 끓여도 불치가 않아. 이거는 쫄깃쫄깃한 게 아니, 진짜 면발이 장난이 아니에요. 손님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면발의 비법이 궁금한데요.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쫄깃한 면발의 비법을 처음 공개한다는 사장님. 첫 공개. 이게 우리의 비법이죠. 밀가루 아니에요? 그러게요. 근데 가루가 비빔에 들어가는 반죽 가루입니다. 반죽 가루요? 뭔데요? 고구마 가루고요. 감자 가루입니다. 옥수수 가루고요. 면 반죽에 밀가루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장님. 면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라면 먹을 때마다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서 이걸 어떻게 면을 소화가 잘 되는 면을 어떻게 만들까 생각 고민하다가 그런데 이건 또 뭔가요? 반죽기의 온도를 측정하는데요. 반죽은 10도 이상 넘어가면 질어지고 면이 탱글탱글한 맛이 없어집니다. 쫄깃한 식감을 위해 반드시 10도씨 이하의 온도에서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또 비법이 있는데요. 뭐죠? 오, 갈색인데요? 이거 옥수수 수염차예요. 어? 옥수수 수염물이라고요? 이 옥수수 수염차가 들어가면 면이 부드럽고 처지고 소화 기능도 좋아진 거를 우리 어머니가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강원도에서 재배한 옥수수에서 나는 수염을 사용합니다. 사장님의 고향이 강원도라 고향 분들이 모아놓은 옥수수 수염을 구매한다고요. 이렇게 푹 끓여주면 되는가 싶었는데 1차로 끓인 물은 버려야 한다고요? 이물질이 많아가지고 한번 버려줘야지 두 번째 끓인 물이 시원하게 나옵니다. 면 반죽에 사용하는 옥수수 수염물은 2시간 이상 푹 끓여줘야 합니다. 고구마, 감자, 옥수수 가루에 옥수수 수염물을 넣고 20분간 반죽기에서 반죽을 해주는데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30분간 반죽을 밀고 당기며 공기를 빼줍니다. 훈후를 해야 반죽 안에 속에 있는 공기를 빼줘야지 면이 쫀득하고 탄력이 있습니다. 반죽을 위생봉지에 넣을 때도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봉지 안에 공기가 있으면 반죽이 마를 수 있다고요. 사장님의 화려한 손목 스냅으로 확실히 공기 차단을 해줍니다. 1차 차단. 완성된 네. 반죽은 숙성을 시킵니다. 그런데 응? 뭐시오? 반죽한 날짜를 적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네, 손님상에 나갔을 때 식감을 주기 위해서 5일 동안 숙성하고 있어요. 그냥 5일 동안 숙성하는 게 아닙니다. 세대의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하는데요. 1차는 반죽에 열을 식히기 위해 하루 정도 영상 5도에서 숙성. 2차는 면을 압축하기 위해 3일간 영상 10도에서 숙성. 3차는 면을 더 수축시켜주기 위해 하루 정도 영하 1도에서 숙성합니다. 와. 1차 숙성 냉장고에서 나온 면입니다. 네. 이게 끊어지죠? 네. 2차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하 1도에서 내온 마지막. 이게 숙성 기간이
기간이나 온도에 따라서 탄력이 다르네요. 역시 사장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3차 숙성을 마친 반죽은 반죽 두께에 따라 3개의 홍두깨를 번갈아 사용하며 고르게 펴줍니다. 와, 손이 정말 많이 가요. 그러게요. 흔들릴 틈도 없어 보이는데요. 어디 가세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론가 가는 사장님. 왠지 비법이 나올 것 같은데요. 뭘 꺼내시네요. 저거. 이거네요. 뭘까요? 근데 뭔가 네모난데? 이것은 설마 빨래할 때 사용하는 빨래판 아닌가요? 행주 빠지나요? 그렇죠. 빨래판 맞죠. 어? 여기다가 반죽을 치대서 면을 뽑는 거죠. 영하 1도에서 숙성한 면이 녹지 않게 하려고 빨래판의 온도는 10도 이하로 맞춥니다. 1차로 뽑는 면이 빨래판에 면발 자체가 홈에 담그면 꼬불꼬불하게 되는데 꼬불거리는 면은 먹을 때 식감을 꼬들꼬들하게 하고 육수 안에서 잘 뿌리지 않기 때문에 빨래판에 쓰는 거죠. 면발 연구 중 어머니가 빨래판에 빨래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디어를 떠올렸다는 사장님. 이게 라면이 꼬불꼬불한 원리랑 비슷하네요. 식감도 좋아지고 국물에 면도 잘 배고. 이야. 신기하네요. 믿을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빨래판에서 수십 번을 치댄 면은 마찰이 생기면서 탄력이 높아져 쫀득해집니다. 여기에 빨래판 호흡을 통해 꼬불꼬불한 면이 되는 거죠. 신기해라. 꼬들꼬들하죠? 네, 진짜 그렇게 보니까 정말 쫄깃해 보여요. 저도 집에서 해보고 싶은데 엄마에게 혼나겠죠? 이걸 해본다고요? 하나 따로 사야겠어요, 빨래판. 달라요. 독특하네요. 많은 연구 끝에 0.5mm로 홈을 판 빨래판을 주문 제작한 사장님. 이런 노력 끝에 사장님의 자부심이 담긴 탱탱한 면발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이 면은 세상 어디에서도 먹을 수 없는 면이잖아요. 네. 저도 이 면발 한 입만 먹고 싶네요. 저도요. 이건데 이거. 사장님의 열정이 담긴 면발. 남녀노소 입맛을 확실히 사로잡습니다. 면을 맛있게 먹었다면 이번엔 국물 차례죠. 저기요, 이거 진짜 이건데. 그러나 반대보다는 혹시 좀 뭔가가 좀 이렇게 이 한 번을 먹더라도 좀 땡기는 그런 맛. 먹을수록 당긴다는 국물의 비법 바로 공개합니다. 이거 국물의 비법도요, 특별할 것 같은데요. 먼저 진한 육수를 만들기 위해 재료를 준비하는데요. 뭔가 많아요, 방울이. 네, 이거는 방울이고요. 이거는 소고기입니다. 이거는 사골이고요. 이거는 소꼬리 알꼬리입니다. 소 한 마리가 다 들어가는 거죠. 정성과 오랜 시간이 필요한 사골 육수 내기. 특히 뼈 부위마다 끓이는 시간을 다르게 해서 맛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특히 사골은 이틀을 끓여 뽀얀 빛깔 뽐내는 구수하고 깊은 맛의 육수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는데요. 대파, 고추, 무, 통마늘 등 신선한 재료로 채소 밑국물을 준비합니다. 진짜 많이 들어가네. 단칠맛과 매운맛을 내기 위해서 이 야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소 밑국물에 통배추도 들어가는데요. 손질이 특별합니다. 오잉? 이거 왜 빼는 거예요? 배추 안에 알배기가 단맛을 강하기 때문에 빼야 돼요. 세세한 맛까지 신경 쓰며 준비한 재료를 옥수수 수염우린 물에 넣어주고 채소의 시원한 맛이 나올 때까지 팔팔 끓여줍니다. 궁금하지 않아요? 네, 궁금해요. 그리고 사골 육수와 채소 밑국물을 5:5 비율로 섞어주는데요. 여기에 고춧가루, 건표고 버섯가루, 후추, 고추장 등 다진 양념까지 더해 잘 섞어주면
얼큰하면서도 시원하고 거기에 국물 맛까지 더해진 국물이 완성됩니다. 지나갔지네. 이제 냄비에 샤브 칼국수 재료를 담고 사장님표 비법 국물을 부어줍니다. 요즘과 진짜 흐린 날 딱인데. 아, 맞아요. 깐깐한 손님들 입맛까지 사로잡은 매력적인 맛. 입에 넣으면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도 싹 달아나죠. 스트레스. 그리고 칼국수 환상의 짝꿍을 이루는 김치. 요 김치를 맛보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이 있을 정도라 하네요.